네, 우선 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또한 1년 넘게 만에 되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옷도 여러 벌 입으면서 상당히 오랜만에 해서 좀 쑥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재밌게 끝내서 아주 아주 기분 좋고 조금 뿌듯합니다.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골프가 매년 제가 생각할 때 조금씩 더 향상됐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만 유독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한테도 좀 실망스러웠었고요. 또 이렇게 팬분들께서도 좀 기대가 많았겠지만 페덱스컵 마지막까지 가는 게 목표였지만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요. 2차전도 못 가고 1차전에서 이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 글쎄요 올해 좀더 공부가 된것 같고요 또 아쉽지만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좀더저 자신에게 좀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좀 해야 되는 계기인 것 같아서 되게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골프를 해오면서 이렇게까지 골프 이외에 다른 것들이 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글쎄 올해 상당히 좀 골프 실력은 향상됐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은 오히려 더 뒤로 좀 밀렸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그래프로 말씀드리면은 훈련 양과 이렇게 성적은 오히려 반대로 갔었던 행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제 자신한테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잃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좀 마음이 힘들었던 거. 예를 들면 뭐 혼자 이동하면서 또 혼자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외로운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게 골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못 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해보다는 올해가 좀더 편하고요. 미국에서 생활이. 그래서 좀 적응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성적만 나오면 되는데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났던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올해는 좀 저주했던 것 같네요. 미국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오라고 한 거는 아마 농담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 너무 보고 싶고요. 또 연락도 자주 하고 있고. 뭐 조명기 프로, 김도훈, 뭐 황중곤 이렇게 너무 귀여운 후배들이에요. 아니 나이도 이제 20대 중반 넘어갔지만 아직도 애기 같고요. 또 이렇게 연락도 자주 하고 하는데 성적이 오히려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후배들도 많이 좀 이렇게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잘하자는 말 하고 싶고 일본에는 안 돌아갈 겁니다. 제가 한국 투어하고 일본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색깔 같은 것도 훨씬 더 과감하게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상을 좀 많이 좋아하고 선호했었는데 그래서 약간의 문화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색을 좀더좀 수수하게 입으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조금 더 미국 그 분위기에 좀 섞이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예전보다는 좀 점잖게 입고 싶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스타일로 하면은 좀더 세련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이제 PGA 투어는 끝났고요. 사실 2014년이지만 2015년 이제 10월 달부터는 내년 시즌이 시작하거든요. 날짜로는 14년이지만 그래서 불과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지만 글쎄요. 내년 성적을 생각한다면은 우선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시야를 좀 넓게 가지고 잘할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원래 스타일대로 할 계획입니다. 성적은 따라오겠죠. 네, 너무 성적이 좀 저조해서 인사드리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글쎄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국 선수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한몫하기 위해서 노력 정말 끊이지 않고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림픽 그리고 프리젠트컵까지 또잘 치를 수 있도록 정말 성적으로 보답드리고 싶고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또 하고 있는 만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새벽마다 밤잠 못 주무시고 중계 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